아, 반갑습니다. 비가 오다 그쳐서 다행이고요. 아, 오늘 이 복음 광고 콘서트 저희가 준비를 잘 멋있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채로운 그런 그 문화적인 도전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발로 떼우게 돼서 죄송하고요. 성경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영화도 없었고요. 요즘에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요즘에 사셨다면은 믿음은 뭐 하는 데서? 보는 데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보는 걸로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하는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나 또 광고하는 사람들이나 또 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인가에 큰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광고 하나 만들고 CF 하나 잘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CF, 몇 년 전인데요.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내 동창을 만났다. 동창이 나에게 잘 지내냐고 물어봤다. 나는 그냥 그랜저를 보여줬다. 뿅뿅. 그랜저 정도 타줘야, 아, 잘한 것을 한다는 이런 아주 세속적인, 아주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아주 멋있게 포장해서 보여준 셈인데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지, 아, 정말 그 내가 큰 차를 타야 내 인생이 귀하지, 내가 멋진 차를 타야지만 내가 성공했다고 인식 대접받겠지, 실제로 호텔 가면은 큰 차 타야지만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보면서 점점 그런 가치관에 녹아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아, 나도 큰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지, 이런 카피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신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푸르땡땡 이렇게 있었죠. 우리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정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고는 그만큼 현대인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드라마 사이에 또 뉴스를 기다리면서 또 스포츠 사이사이에 광고를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여주는 것이 진리를 대변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대로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는 대로 살게 되어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저는 문화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왔습니다. 때로는 아, 너무 촌스럽다. 때로는 너무 수준이 좀 떨어진다. 아, 너무 이거는 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이 정기석 집사님과 이 제이 얘기를 보면서 이야, 우리도 뭔가 세상 앞에 퀄리티 있는 방식으로 우리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작품을 쭉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어? 저거는 내가 굉장히 익숙하게 보던 광고였는데 어? 저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가치를 담은 광고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요, 나름대로 그래도 가오가 있는 사람이라 아무나 잘 안 만납니다. 제가 먼저 전화드려서 만나자고 말씀드리고 광화문에서 만나가지고 두 시간 동안 우리가 설을 막 풀었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